네, 오늘은 지금의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가 함께하는 마지막 원내 대의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원내 부대표님들, 또 정책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 지나온 여러 가지 소회들은 잠시 후 기자간담회에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원내 5개 정당 중에서 3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모두 교체됩니다.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어제는 민주평화당, 또 내일은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어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유성엽 대표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정당의 신임 원내대표님들께서 새로운 각오와 분위기로 우리 국회를 잘 이끌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고단한 삶을 보살펴 줄 수 있도록 각종 민생과 경제 그리고 개혁법안들을 원활하게 처리해서 20대 국회가 성공한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국회를 나간 지 3주째입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소통 부족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 내의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당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잡혀져 있었던 당대표 휘둥까지 불참하면서 장외에서 자신들끼리의 새몰이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경쟁이 막말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불미스러운 혐오 발언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한 것은 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이지만 이것은 개혁을 거부하려는 한국당의 본 모습을 가리려는 것뿐입니다. 애초에 한국당은 개혁을 위한 모든 논의 자체를 회피해왔습니다. 지금은 한국당이 민생과 경제 개혁 등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쟁과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당 지도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왜 몰락했는지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이념 다툼과 정쟁, 권력만을 지향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태 정치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과거 방식은 걷어치워야 합니다. 1월과 2월 국회는 양당이 번갈아 가면서 보이콧을 해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3월 국회는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났고 4월에는 국회가 아예 열리지도 못한 채 5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국회 공전이 장기화된 것은 한국당의 그 1차 원인이 있지만 여당이자 원내 일당인 민주당 역시 그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려있는 자세와 통 큰 결단을 보여줘야 합니다.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국회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